안녕하세요. 오늘 4월 8일 수요일입니다. 김달진이 전해드리는 미술계 소식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신문, 잡지, 통신사 뉴스 속에서 지나치기 쉬운 기사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문화재하고 관련된 뉴스인데요. 우리 덕수궁 앞에 대한문이 있죠. 그 대한문 앞에 월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철거가 된 거를 다시 복원한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그 월대라는 거는 이렇게 몇개 계단이 있어서 그 계단을 밟고 대한문을 올라가는 건데, 이거 자체가 일제 때 없어진 거를 다시 하겠다는 이런 뉴스인데요. 그래서 이게 원형 고증을 거쳐서 7월까지 설계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연합뉴스의 박성현 기자가 기사를 썼고요. 저녁 석간신문에 이경택 기자가 일제가 철거한 덕수궁 대한문 월대를 내년에 이제 복원이 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의해서 신라 경주 쪽샘지구 신라 고분 유적 XIX-10호의 목강묘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해서 우리가 1600년 전에 신라의 어떤 상태를 되돌아가 보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1600년 그대로 신라의 전투막 갑옷이 복원이 된다 이런 기사가 이제 크게 났습니다. 이 기사는 서울신문 이순혁 기자, 한겨레신문 노영석 기자가 이렇게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같은 기사가 지금 조선일보엔 허윤희 기자가 썼는데요. 이때 1600년에 신라 장군이 전투마는 조랑말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전시하고 관련된 기사인데요. 아트선재센터의 남하연 개인전요. 이 작가는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 대표 작가로도 이렇게 작품을 출품했었죠. 그래서 혹독한 시대 관통한 최승희의 춤을 미술로 부활했다 해서 남아현 전시가 매일경제 전지현 기자가 썼습니다. 요즘 또 이렇게 고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답성 갤러리의 특별전으로 지금 고미술에 대한 전시가 크게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달마 닮은 용꼼틀 고미술에 취하다 해서 지금 다부성 갤러리 특별전을 또 문화일보 이경택 기자가 크게 소개를 했고요. 또 어제 잠깐 소개했던 박유숙 갤러리의 텅빈 충만, 이거는 단색화가 아니라 단색종 해서 여기에는 도예가 또 사진가 김아타 씨가 포함이 된 이런 전시인데요. 이 기사가 오늘 문화일보 이경택 기자가 썼습니다. 이 전시는 정준모 씨가 기획을 했습니다. 동아일보 시리즈 기사인데요. 손택준 기자가 쓰는 건데, 건축에 대한 거죠. 최적 공간 창출하는 건축 인공지능에서 2020 한국의 젊은 건축가들을 이렇게 시리즈로 소개하는 날인데요. 조성현 씨의 스페이스 워크 대표를 크게 이렇게 기사화했습니다. 조선일보에 이렇게 정상의 기자가 썼는데요. 일본의 만화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만화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요새 코로나하고 관련돼서 집콕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명작 패러디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인데요. 이거 패러디한 거고요.
르네 마그리트 인사이트가 4월 29일부터 인사동에서 이 디지털 마그리트라고 이 전시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아트앤컬처가 다른 잡지보다는 그 발행일이 항상 좀 늦는데요. 아트앤컬처 4월호가 오늘 도착했습니다. 휴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최석원 선생님 그림이 노란 개나리빛 굉장히 화사한 이런 위안을 주는 이런 그림입니다. 이 아트앤컬처 특집은 위기의 시대의 아트는 무엇인가 해서 조각가 최종태 또 한여정의 안귀철 이제 이 세 사람이 글을 썼고요. 특집으로는 미술시장을 진단한다 해서요. 우리나라 그 화랑 갤러리 바톤 현대 국제 또 박여숙 아라리오 학구제 PKM 15군데에 설문을 보내서 우리 미술시장을 진단하는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슈 1은 미술시장은 변화하고 있다. 이슈 2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슈 3은 비전과 전략은 무엇인가. 이거를 화랑 또 화상을 통해서 들어보는 그런 이해가 실려 있고요. 또 하나 특집으로는 미술 이론가 이시근이 추천하는 필독서 100권. 그래서 여기에 김학량 씨라든지 박영택 씨, 또 양정우 씨, 정현심 씨, 조은정 씨, 최태만 씨, 최열 씨가 참여해서 추천한 100권의 책이 리스트가 되어 있고요. 또 그 각자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개인별로 해서 추천한 책에 대한 것이 이렇게 심도 있게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잡지라든지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학문적인 책 이런 것들에 또 접근해서 인문학적인 거라든지 미술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 또 미술에 대한 깊이 있는 학문이 더 연구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 김달진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